1966년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데뷔를 알지 못했어. 뭘 알지 못했어. 무주 정광 대다람이 경이 삽입 들어갔지? 네. 근데 그것이 오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된 문서인, 인쇄된 문서인 이 다람이 경이 레이는 이게 라이의 과거형이죠. 아세요? 노예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컨테이너 안에. 어디 있는? 불국사에 있는 한국의 경주에. 일단 전문가들 세계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어? 문서인데 어떤 문서? 인쇄되어진 1200년 전에 인쇄되어진 문서가 여전히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더 심지어 더 많이 충격을 받았죠. 뭐 했을 때? 그 종이가 꺼내어졌을 때 충격받았죠. 뭐로부터? 컨테이너로부터. 뭘지라도 이 문서가 인쇄됐을지라도 기원은 기원 서기 751년 전에 인쇄됐을지라도 그게 여전히 있었는데 어디 있었던 거야? 완벽한 컨디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문법적인 거는 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길 꾸며주고 있고 레이 라이 과거형 그 다음에 INGPP 그 다음에 역시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INGPP 수동태 네 수동태 이 정도죠. 그래? 계속 홈페이지 나갈게. 이 발견은 입증했죠. 뭐 입증했죠? 대대 입증했죠? 얼마 입증했어?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을 통일신라시대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발달됐다는 걸 입증했죠. 뭐보다? 그것보다. 기술보다. 근데 뭐 기술보다? 이더욱의 얘기를 중에 하나죠. 일본이나 중국 둘 중에 하나보다. 그죠? 근데 그들 둘 다 또한 가지고, 뭘 가지고 있었어? 매우 발달되어진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종이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걸까? 얼마 이상 동안? 천년 이상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걸까? 뭐 없이? 부서지거나 또는 손상되어진 것 없이. 비밀은 노에 있다. 라인은 노에 있다고 레인은 노타죠.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죠. 그치? 비결은 노에 있다. 어디 있어? 한지의 어메이징. 어메이징이 아니라 놀라운 피지컬한 프로퍼티. 피지컬 프로퍼티 뭐니? 속성이고요. 피지컬 뭐지? 물리적인 속성에 놓여 있다. 물질적인 속성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다시, 덱 조심하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어드밴스드. 대시 앞에는 테크놀로지 다시 만든 거고, 네, 위치가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댐이라고 나오면 틀린 자리에요.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디벨로프드가 또 역시 꾸며주는 거고. ING 표현 구조. 얘는 표현은 동명사인데 수동태죠. 빙 PP 나왔으니까. 그 라이와 레이. 어메이징과 어메이지드. 네, 본문 다시 올 거니까. 네. 완벽히 올게요, 우리는. 해볼까? 한즈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죠. 뭐로부터? 나무 껍질로부터. 이게 무슨 나무더라, 이게? 당나무. 당나무. 뭘 통해서?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 껍질은 만들어지는데 종이로 만들어지죠. 근데 종이가 어떤 종이? 매우 내구성이 있고 찢기가 힘든 종이로 만들죠. 반면에 서양 종이 삽입, 어떤 서양 종이? 만들어진,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서양 종이는 네,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뭐 이외에? 100년 이후에. 가져오죠? 그건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쉽다. 오래된 말을. 뭐에 대한? 한지에 대한. 종이는 지속하는데 천년을 지속한다. 반면에 비자는 견디는데 500년을 견딘다. 네, 이레이션 2와 전치에 따라서 ING 붙였습니다. 네, 뭐에 덧붙여? 오랜 시간을 지속하는 게 덧붙여? 한지는 열과 소리를 킵인 한단 말은? 무조건 안으로 담아놓는 거지. 그리고 허약하는데 뭘 허약해? 공기가 흐르는 걸 허락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쉽게. 이 종이는 또한 흡수하는데 물과 잉크를 매우 잘 흡수하죠.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블리딩. 번지는 게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문법적인 거 다시 보면, 뭐, 송태는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네, 역시 송태 나왔고요. 대관계대명사를 꾸미 단순히까 is. 그 다음에 접속사나 조심하고, 위치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s부터지. 그리고 s부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전치사니까 ing. 그 다음에 kicks, allows, allow a to b. 네, 보내주시죠. 강의 보다가 나한테 또 모르겠으면, 아, 다시 정확히 설명해드리고 하시면 정확히 할 테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네. 뭐 때문에? 한지. 한지의 특성 때문에, 특징 때문에 한국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죠. 대대를 알 수 있었죠. 뭘 알 수 있었어? 그것이 무의당이라는 것. 단지 어떤 거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떤 거. 쓸 거. 네, 여기 중요합니다. 그 위에다 쓸 거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툴라이 돈 빠지면 안 돼요. 그 종이 위에다 쓰는 거니까. 오히려 고대 시대 이후로 그들은 뭐 했었냐면 붙였는데 이 종이를 붙였죠. 벽과 문틀과 그 집의 바닥에. 한국인들은 또한 뭘 사용했죠? 뭐하기 사용했어?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죠. 가구와 랜턴과 겨울 액세서리와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죠. Due to 뭐 때문에? 그것의 durability, durable 명상인데 durability가 뭐죠? 아까 durable, durable이 뭐였니? 오래간이라는 뜻이거든. 이거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그래서 내구성 때문에 한지는 심지어 사용되어졌는데 배틀, 전쟁터에서 사용됐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놓고 있는데 여러 겹의 한지를 함께 묶어놓고 했죠. 뭘 만들기 위해? 스도가 암호. 전쟁터에서 뭘 만들기 위해 한지를 만들겠니? 암호. 어, 게임 안 하는구나. 암호 뭐지? 네, 그 군인들에게 있는 걸 뭐라고 하지? 갑옷. 갑옷 만들기 위해서죠. 갑옷은 뭐라고 하면은 지갑이라고 있는 갑옷은 충분히 강했죠. 뭐라고 하면 강했어? 화살을 막을 만큼 강했죠. 너무나 많은 사용과 함께 한지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뭐라고 여겨진다? 인베이오블 영어 중요합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부분을 여겨지죠.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Because of, 네, because of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접속사는 전체 다음에 대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접속사의 개념이냐. 그 다음에 to write on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cold, calling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 enough to 용법, 중학교 때, 약간 중학교스럽게 하지만, enough to 용법. 네, invaluable 단어 조심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음.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의 흐름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만들었으면 근데 이거 보면 투 명사가 투 동사 원인인데 좀 투 MPP를 썼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과거 투 명사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뭐에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불구하고 사역 동사지 사람들로 하기 뭐하도록 있도록 뭐 있도록 이 종이의 뛰어난 퀄리티 특성을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든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지는 견뎌왔고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다? 연관되고 오늘날도 관련된 게 남아있다. 최근에 쓴 년에 찾는데 뭘 찾는 것? 심지어 더 많은 기능과 목적을 찾는 것. 한지에 위한 기능과 목적을 찾는 것은 뭐가 되었다? 트렌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거 보는 거 투명사의 특히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역동사, 목적의 동사 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has endured, 여기는 현재를 쓰고 여기는 현재 썼지. s 조심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ing 주어니까 비교급 강조, ing 주어니까 단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질문하겠습니다. 나 빨리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네. 디자이너들은 현재를 진행이지 사용하고 있는데 한지를 사용하고 있죠. 뭘 만들기 위해서? 옷과 양말과 넥타이 만들기 위해서. 직물인데 어떤 직물?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물은 블렌드, 혼합물인데, 뭐의 혼합물이야? 한지. 한지의 양이 뭐더라? 한지 양의 혼합물이 뭐와의 혼합물이야? 한지 실인가? 실의 혼합물이 뭐와? 아, 솜. 솜이나 실크와의 혼합물인 거죠. 이 혼합물은 거의, 무게가 없어. 그리고 킵 유지하는데 뭘 유지해? 그 모양을 더 잘 유지하죠. 다른 재료들보다. 그것은 또한, 씻을 수 있고, 친환경적이죠. 내가 저 질문했던 거는 부정어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된 곳이 얘가 주어잖아. 이제 이가 주어죠. 오목물어서 도시했습니다. 근데 뭐 할 뿐만 아니라, 한지 옷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만들고 있는데, 웨이브. 근데 흐름과 파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어디서? 국내와 국제 패션쇼에서. 옷처럼 보이냐면 개디아처럼 보이는데, 한지 옷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하게? 머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세요? 여기 머물 것처럼 보인다는 것 같아요. 네, 뭐 중에 하나? 한지. 한지의, 여러분의 목수, 한지의 가장 최신의 사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즐거움인데 뭘 위한 즐거움이야? 귀를 위한 즐거움이죠. 소비자들은 지금 살 수 있는 스피커를 살 수 있죠. 뭘 사용하는? 진동판을 사용하고 외부 패널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사용할 수, 할 수 있죠. 뭐로부터 만들어진? 한지로부터 만들어진. 네, 앞에 빈 생각 때문입니다. 네, 뭐랑 분석, 역시 분석이죠. 뭐랑 비교해서? 원래 보통의 스피커랑 비교해서 소리인데 어떤 소리? 오는, 뭐로부터 오는? 한지 스피커로부터 오는 소리는 더 강하고 더 날카롭죠. 이 종이의 두꺼움과 능력,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도와주는데, 스피커가 뭘 도와줘? 잡아내는 걸 도와주죠. 가장 작은 진동도 잡아내는 걸 도와주죠. 게다가 사실 어떤 사실? 소리가 변화되지 않을 거란 사실. 시간 역시 변화되지 않을 거란 사실. 뭐 때문에? 한지의 강함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이 만드는데, 이 스피커를 뭘 만들어? 훌륭한 상품 구매품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 진지한 진지한 음악 애호가들은 네, 아마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면 훌륭한 소리의 질을 appreciate. 이제 appreciate 뭘까? 소리의 질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에? 이 스피커에. 정말 기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뭐 중에 하나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용 중에 하나에서 한지는 곧 뭐 할 거냐면 이동할 거래. 어디로? 우주에 이동할 거래. 한국과 미국은 계획하고 있는데 사용할 걸 계획하고 있죠. 한지를 로봇과 우주선에서 뭘 통해?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네, 어떤 프로젝트? 나사에서 지원으로 후원받는 프로젝트를 통해서죠. 이 종이는 가지는데 특별한 속성을 갖죠. 근데 그 속성이 도와주는데 뭐하는 걸 도와줘? 우주선을 보하는 걸 도와주죠. 뭐로부터?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과학자는 사용하는 한지를 사용하기 희망하죠. 미래에. 뭐 위해? 우주 왕복선을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덜 비싸고 더 가볍기 때문이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료보다. 네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한지를 트랜스폼 변형하고 있죠. 뭘 위해? 수많은 사용을 위해 변형하고 있죠. 그것의 능력은 어떤 능력? 어댑트가 뭐죠? 어댑트? 적응하는 뭐에? 필요. 모든 세대의 필요에 적응하는 그런 그의 능력은 야기하는데 이끌었는데 뭘 이끌었냐면 리바이벌은 뭐니? 리가 다시고 바이브 비바가 살다거든. 리바이벌이 뭐지?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사는 거니까. 그 이 전통적인 종의 부활을 이끈 거죠. 소형에서는 뭐만 하는 하냐? 그리고 투정서의 송템트 오지? 2BP? 근데 뭐 하는 한? 한지가 계속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한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뭐에는 한계가 없어? 어떻게 이것이 미래에 즐겨질지에는 한계가 없을지 모릅니다.